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안피스트. 함께하게 되어서 15% 할인까지 받아왔어요. 클래식한 무드의 옷을 만드는데 쨍한 컬러감, 위트 있는 소재감으로 클래식한 무드의 옷을 좀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안피스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안피스트 SS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제가 FW 시즌 추천했었던 그 엘보 패치가 있던 제품, SS 버전으로 나왔지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 요 제품은 원단감이 체리 원단이에요. 게다가 컬러감 또한 뽀짝뽀짝해. 그린 옐로우 제품에는 화이트 엘보 패치가, 네이비에는 블루 엘보 패치가 들어갔더라고요. 엘보 패치 디테일이 뭔가 나에겐 뽀짝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체리 원단인 이 니트의 터치감은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얇은 수건이야. 근데 이거를 빨고 쓰고 해져가지고 막 힘 매가리가 없어서 부드러워진 이건 헤밀리한 수건. 부드럽다고요. 얇아서 지금 시즌 입기 좋고 테리 원단의 장점이라 하면 판판한 니트보다는 찌 툭티가 조금 가려진다. 하지만 찌의 툭티 정도에 따라서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얇은 니트에는 툭티가 꼭 있다 하신 분들은 니플 패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호롤롤로한 얇은 니트의 활용도는 입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에 걸치는 악세사리용으로 굉장히 잘 쓸 수 있으니까 요점 또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은 FW 니트 때 나왔던 게 총장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셔서 일반적인 총장 길이감으로 내주셨습니다. 밑단 조임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서 평소 이걸 싫어하셨던 분들에게도 편하게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앵글 사이즈를 두 모델에게 입혀서 피팅감을 보여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니트 코디 추천은요, 치노 팬츠 추천했잖아. 치노 팬츠에 아직 날씨가 저녁에 추워 이러면은 해링턴 자켓 같은 거 이렇게 좀 더 프레피한 맛으로다가, 그리고 컬러 매칭이 어려워 그럴 땐 크림진 갖고 오면 웬만한 컬러 다 받아줍니다. 혹은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연청 데님을 꺼내주셔서 이렇게 팝한 컬러 니트 하나만 입어주면 포인트 컬러 룩.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런 헐레한 니트는 티셔츠 위에 이렇게 어깨에 둘러맬 때 자기 주장이 약해서 좋아요. 추리닝에도 어울리고 나중에 더 더워지면은 소매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반바지랑 매칭을 해주면 내 스타일이야. Stalkers. 다음은 스트라이프 니트 러버들에게 포인트 아이템이 될 만한 아이템. 두 가지 컬러로 네이비, 브라운으로 진행되는데 기본 메인 스트라이프는 엄청 대비되지 않은 컬러감으로 들어가되 소매에 이런 뽀짝한 팝한 컬러가. 근데 이 컬러 포인트가 되는 립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이거 뭐야 당황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원래 이렇게 턴업해서 입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뱀보 원산의 땀에 강해서 봄, 여름에 추천드리는 원산인 천연 소재예요. 거기에다가 폴리를 섞어줘서 세탁에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죠. 합성 섬유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니트는 아니고 천연 소재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게 합성 섬유다. 그러니까 합성 섬유 들어갔다고 나쁜 거다 하지는 말아주세요. 두께감은 얇고 터치감은 뱀부 원사 때문인지 부드러운 면 같은 촉감? 그래서 막 포근한 느낌보다는 건조 쾌적한 터치감입니다. 동일하게 이 제품도 앵글 사이즈 두 모델에게 입혀서 피팅감 보여드립니다. 꼭 루즈하게만 입으시는 게 아니라 살짝의 머슬핏으로 입어도 매력적인 제품이라 사이즈감은 원하시는 실루엣에 따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제품의 코디는요, 퍼티그 팬츠 같은 거에 포인트를 입고 날씨가 좀 저녁에 추워, 아니면 오늘 유달리 추워 하면 좀 웰링턴 자켓 같은 거 걸죠. 아님 버프. 색깔 조합이 어려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크림진 갖고 오면은 어울려. 그리고 자작게나 추천드리는 건 그 반바지의 긴팔 조합은 소매를 걷어올렸을 때 그렇게 매력이 뿜뿜하니까 이거 꼭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좋아해. Stalkers. 총 3개의 반팔 니트를 준비했는데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리 포켓 폴로. 테리 원단감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사실은 얼마 전에 하울린 제품의 테리 요 폴로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남자친구가 없어요. 있었다면 입히고 싶은 거야. 있었다면. 아니, 있었다면 입히고 싶다고. 앞서 보신 엘보 패치 제품과 터치감은 동일하되 좀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뭐다? 헬렐렐한 부드러운 수건 느낌. 팔통과 밑단에 립 처리가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 카라 스타일로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머스타드 컬러감과 브릭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컬러톤으로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왼쪽 가슴에도 포켓이 들어가줘서 올드한 클래식 느낌이 아닌 살짝의 캐주얼한 무드를 줘서 저는 좀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촬영 당일엔 라지 사이즈밖에 없어서 이 제품 두 모델 착용감 보여드립니다. 라지 사이즈예요. 다음은 같은 테리 원단감의 니트 반팔 폴로인데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놈. 마찬가지로 얘도 얇기 때문에 엄청 덥다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팔 쪽 밑단 카라 부분을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게 쨍한
화이트 톤이 아니라 오프 화이트 톤이라서 너무 좋아. 근데 또 이걸 또 자세하게 보잖아요? 이 몸판 컬러가 은은하게 이 오프 화이트 톤에 들어갔다?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봐야 센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넥라인에 단추를 달아줘서 좀 더 꾸러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트 왜냐? 버튼을 풀러가지고 이렇게 짜잔 하면 단작 안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거야. 아, 이거 이쁘더라고. 컬러는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대세이고 제가 좋아하는 만큼 초록 컬러감이 눈에 먼저 띄지만 팝한 컬러감을 즐기시지 않은 분들께는 브라운이랑 네이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엑라 사이즈가 있었어서 엑스라지 사이즈감 비교는 이 제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폴로 니트의 경우 동일한 패턴으로 이전 라지 사이즈 착용샷과 앵라 사이즈 비교하시면 좋고요. 사이즈는 원하시는 피팅감으로 구매하시되 이 비교샷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피셔맨 폴로 니트. 이 제품도 뱀부 폴리원사가 사용된 제품이에요. 하지만 터치감을 딱 만져봤을 때는 살짝 도톰하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짜임 자체가 엄청 텐션감 있게 짜여진 게 아니라서 구멍 슝슝이라서 이제 에어컨 바람 같은 건 다 들어와요. 막 다 느껴져. 이 제품은 좀 툭티 걱정이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톰하기 때문에 그게 좀 드래. 스타일적으로는 겨울에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지만 여름에도 이런 거 입어주면 푸근하겠다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투바튼으로 들어가줘서 좀 더 뽀짝한 클래식함이에요. 아무래도 이 니트는 니트 패턴 자체가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크기가 다양한 케이블, 다이아몬드 패턴 이 조합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예 이 제품은 분해 저격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감도 딱 크림, 블랙 두 가지 컬러만. 이 제품 또한 앵라 사이즈로 두 모델의 착샷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반팔 폴로 니트들 어떻게 입을까요? 긴 팔의 아우터는 더울 수도 있다면 반팔 폴로 니트에 아우터 걸치는 것까지는 괜찮잖아. 들고 댕기다가 밤에 추울 수 있잖아. 아니면 에라 모르게 딱 크림진. 오늘 소개하는 제품 다 어울려. 그리고 좀 더 더워지면 반바지에 반팔 폴로 니트를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허전해? 그러면 아까 또 헬렐레 했던 걸 목에 감으면 되는 거지. 좀 더 뽀짝한 스타일의 폴로 니트를 사셨다 하신다면 뽀짝한 악세사리들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모자 혹은 슈즈를 스니커즈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통통 튀는 꾸러기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데님과 매칭하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데님은 아니, 있잖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상 코디가 떠오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이 피셔맨 니트는요. 치노 팬츠에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아우터 말고 가디건 같은 거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리고 패턴이 들어간 만큼 올블랙 룩을 입으셔도 가까이서 보면 이 패턴들 때문에 좀 우아해 보이고 분해가 나는데 올블랙 룩에다가 이렇게 발목 좀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찌로 포인트를 딱. 제 취향.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원피스트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 여름에는 매일매일 반팔 티셔츠 주구장창 입어야 되니까요. 그게 오기 전에 반팔 니트류, 얇은 니트류들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팔 입었다가는 막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제 추천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테리 포켓 폴로를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얼마나 뽀짝해? 손에 걷어! 걷자!